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 옷이 똑같습니까? 저도 몰랐네요. 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아, 갈아입고 온다는 걸 깜빡한 것 같네요. 이렇게 옷을 벗어온 다음에 하루 입은 거 이렇게 새거 놔두는데 이렇게 헷갈려서 똑같이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우리 백브리핑에서 물론 되게 길게 진행을 했지만 네. 보셨죠? 오늘 네. 힘차게 날아가는 리두리오. 네. 뭐 이 정도면은 사실상 제 마음으로는 뭐 100점 만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완벽한 성공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보면서 좀 뿌듯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던 일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오늘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네. 좀 그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강세를 이끌었던 전기차, 2차 전지 업종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 게임주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강세 시장을 리드했던 종목들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은 좀 시장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차량을 좀 늦게 봤기 때문에 네. 그 발사할 때 보니까 벌써 시간의 단일가로 우리 그 비행기 우주선 관련 비행기가 아니죠. 로켓 관련 회사 주식들을 와, 시간의 단일가로 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상한가 10%죠. 10% 높은 가격으로 열심히 사고 계시던 우리 개인분들 와,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뭐 거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내일도 좀 좋은 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배터리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죠? 네. 테슬라에서 NCA를 LFP로 바꾼다. 다시 말해서 양극재를 어떻게 혼합하느냐 하는 방식인데 뭐 기존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던 NCA를 좀 철이 들어가서 뭐 불타지 않는 불탈 확률이 조금 적은 그 LFP 배터리로 바꾸겠다라는 네. 그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NCA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 특히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많이 약세를 보였고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시장에 주도를 했었던 2차 전지 업종들이 빠지면서 다른 업종들로 좀 순환매가 들어가는 하루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낮에 일정이 있어서 그 주식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제 주식 박살 났더라고요. 네. 왜 이상하다. 이게 요즘에 시가는 뭐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는데 내 배터리 주식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런 이슈가 지금 좀 테슬라 이슈가 우리 시장을 좀 힘들었고요. 여기가 대한민국 시장이었고 오늘 중국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0.22% 상승한 3,594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심천은 0.16% 하락한 2,416포인트, 항생은 0.45% 하락한 26,01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시클리컬 업종하고 보험 업종이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고요. 네. 전일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석탄 업종들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시클리컬 업종을 좀 이끌었다. 덕분에 상해 종합 지수는 오늘 양전에 성공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기술주, 테크주들이 있었던 홍콩 그리고 심천 지수는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늘은 그 중국 로컬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좀 매도량이 많았는데 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 7월 이후 최고 순매수를 네. 보여주면서 시장 좀 뭐 손바뀜이 일어나는 듯한 좀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뭐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하루였다입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를 한 헝다가 12% 빠졌는데 다른 부동산 업종들은 평균적으로 약 2%가량 상승을 하면서 헝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시클리컬 업종들 좀 조정폭이 큰데 특히나 코스코 해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해운사인데 네. 뭐 BDI 완전히 꺾이는 듯한 모습 보여주면서 뭐 코스코 해운 전일 10% 하한가였는데 오늘 한 2%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 최대 순매수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네요. 네. 외국인들이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장기적인 펀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위안화가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좀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대비해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채권 시장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덕분에 중국의 뭐 시클리컬 업종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 오늘 안 그래도 뭐 뭐니 뭐니 해도 최고 뉴스는 헝다가 드디어 시장에 등장을 했죠. 네. 뭐 등장하자마자 일단 12%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동안 오래 등장을 안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감소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충격을 좀 줬어요. 그 헝다가 자회사죠. 부동산 관리 사업 계열사인데 헝다 물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지분 50.1%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헝다가 거래가 안 됐던 거는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하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잠정적인 중단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매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각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 실패했습니까? 홍콩 달러로 300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홍콩 달러고요. 우리 돈 3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네. 이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 인수 주체가 뭐 끝까지 좀 너무나도 비싸다라는 등의 의견으로 인해서 결국에 매각이 불발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업종으로는 좀 불똥이 튀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전반적인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부동산 디벨로퍼들 그리고 디벨로퍼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보험업이나 금융 업종들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지난 15일에 그 중국 전국 부동산 산업 협회가 있었고 뭐 거기서 간담회가 있었다고 네, 하셨죠. 간담회가 예, 예. 있었죠. 거기서 중국의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첫 번째로 이 황담한의 이슈다. 그리고 그동안의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황담한 나타난 이슈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디벨로퍼로 전염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막겠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확실히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헝다는 12% 정도 빠졌지만 다른 디벨로퍼 업종들은 한 2%대 상승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정도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도 헝다 이슈가 지금 뭐 지난달 23일하고 26일 그리고 이번 달에도 있었죠. 중국 위안화 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갚았는데 지난달 23일, 26일 그리고 이번 달 있었던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못 갚았거든요. 근데 이걸 갚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오늘이 21일이니까 23일 기준으로 그 홍콩 그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의 이자를 내지 못하면 네. 공식적인 파산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헝다 이슈가 개별적인 리스크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중국의 CDS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뭐 시장에서는 헝다는 완전히 개별적인 리스크로 보면서 시장 각각의 색깔이 조금 다르게 드러나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헝다가 사실 이자를 못 내고 있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자회사 매각을 시도했고 자회사 매각을 시도하는 와중에 거래 정지였고 그런데 거래 정지가 끝나고 보니까 실제로는 자회사 매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낼 돈이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다 보면은 이거는 뭐 디폴트를 선언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나 또는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디폴트를 보나요? 아니면 곧 뭐 선언을 할 걸로 보나요? 디폴트를 선언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는 파괴력은 좀 적을 거다라고 좀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아졌다. 라고 봐주셨다면 곧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일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23일 날에 갚았어야 되는 네. 달러 이자를 23일까지 갚지 못하면 공식적인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디폴트를 하나 안 하나 그냥 헝다 개별 문제다. 네. 우리 전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해서 시장이 큰 관심까지는 갖지 않게 되었다. 네. 특히나 지난 15일에 있었던 그 간담회에서 중국의 10대 디벨로퍼들 부사장급 이상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요청을 했던 게 개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한을 없애라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라 였었고 인민은행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있어서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까지도 좀 대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겠다라는 네. 식으로 완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업종들은 오늘 헝다가 굉장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개입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좀 수그러 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네. 오늘 뭐 중국 빅테크에 관련된 우리가 좀 관심이 많죠. 빅테크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곳일 텐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특히나 지난 10월 초부터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워렌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지난 3분기 때 7, 8, 9월 달에 알리바바 주식을 약 16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30만 주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부터 빅테크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알리바바 회장이 지금 알리바바가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됐죠. 스페인의 이비자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마윈 씨가 네. 스페인 이비자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나왔죠? 네. 네. 그 모습에서 조금 시장의 규제가 풀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언론이 어떤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 그 사진이 나왔냐면 알리바바가 중국의 칭화 유니 그동안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칭화 유니가 파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이 칭화 유니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반도체 굴기를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좀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풀었지만 이게 안 됐죠. 엄한 예, 곳으로 세고 줄줄 세다 보니까 시장에서 효율이 없었고 이제는 알리바바가 그걸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웃자고 하는 말 표현으로는 정신교육이 끝났다. 그동안에 뭐 빅테크,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과 같은 기업들의 규제를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회초리를 줬는데 이제는 뭐 알리바바가 칭화 유니를 인수함으로써 이제는 규제가 끝난 모습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칭화 유니 네. 저희가 잘 뭐 신문으로 접하기로는 중국 반도체 회사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적자를 겪어서 사실상 파산? 네. 거의 망했는데 알리바바가 칭화 유니에 입찰을 했다는 거는 중국 정부의 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대신에 우리 마윈 씨는 마윈 아저씨는 스페인 이비자에서 한가롭게 휴가를 지냈다는 건 뭔가 느낌상 좀 빅딜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규제만 받고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규제에 있어서 플랫폼 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고 네. 같이 가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기사와 함께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동안의 알턴이었던 반도체 굴기의 대표격이었던 칭화 유니를 알리바바가 인수를 하는 거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뭐 중국과 뭐 알리바바 각 정부와 알리바바는 어느 정도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트레이드 관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마윈 아저씨는 얼마 전까지 뭐 집에 감금돼 있다 뭐 그런 설이 나오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곳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휴가지라 그러죠. 스페인이죠 이거 이비자 네, 이비자 섬에서 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네. 아 정신주의 끝났다. 뭐 우리 편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알리바바는 뭐 꽤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그런 스탠스라면.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했어요. 이게 네. 단순하게 그동안의 하락 후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네. 조금 재밌었던 거는 그 홀딩스 채널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각 국가의 각 기업들을 어느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물론 분기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느 투자 그룹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하워드 막스의 오크트리 캐피탈 그리고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인데 네. 이 베일리 기포드가 그 알리바바의 지분을 좀 상당수 털었다 손절매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그 빅테크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동시에 나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딩스 채널 경우에서는 알리바바는 조금 덜 줄었고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물의 85%를 손절매를 했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좀 일부 축소인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찰리 먼거 부회장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아주 대폭 알리바바를 늘렸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빅테크 기업 혹은 뭐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투자자들에게는 이 홀딩스 채널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를 고점에 아주 기가 막히게 팔고 기가 막히게 저점에 사는 그런 트레이딩을 보여줬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를 좀 상당히 많이 팔았다가 좀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라든가 뭐 도어대시 뭐 펠로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늘렸다가 좀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 시장은 또 여전히 좀 강했어요. 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고요. 0.43% 상승한 35,609포인트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 네. 반면에 나스닥은 0.05% 하락한 15,121포인트로 끝났고 S&P500은 0.37% 상승한 4,53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금 10월 들어서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는 기업들의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였습니다. 전체 S&P 500 기준으로 약 15%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 85%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네. 발표를 했다가 좀 메인인 것 같고요. 이러면서 좀 기업 그 주가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혹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모습인데 좀 특이사항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1.65%를 건드렸습니다. 야, 금리 상승이 그러면서 예. 테크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리츠나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업종들은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전일은 테크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시장은 뭐 최근에 뭐 강한 것도 있지만 또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어제도 시장에서 화두였었고 아. 비트코인도 뭐 가격을 뭐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오르고 테크주들이 조정을 받고 그런데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은 좀 특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시장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서 뭐 대체 투자 자산, 뭐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몰려가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제 아는 분이 그 5천만 원일 때부터 네. 축하야 하나라도 사라. 형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8천만 원 근처로 왔더라고요. 역시 형이 그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사랑을 늦게나마 깨닫고 있는데 요즘 뭐 지점에서는 혹시 이 비트코인 우리나라 매수 열풍 뭐 ETF니까 아무래도 이 월렛에 들어가는 실물보다는 조금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상외로 비트코인 ETF를 찾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미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뉴스에 팔아라. 네. 예, 예.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의 과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하나의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5천만 원에 다시 오면 형의 사랑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갈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어요. 베이지북은 그 FOMC 회의 이전에 FOMC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지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줬는데 미국의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세는 조금 많이 둔화가 됐다 정도가 메인이었고요. 건물, 리츠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 하향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제 임금을 많이 올림으로써 조금 당근을 주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메인이었던 거는 소비가 미국의 전역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업종들이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제 시장에서의 한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병목 현상은 내년 상반기에나 해결이 되고 이런 기대들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5%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강한 상승보다는 지금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1.65%가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연준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 내용이 좀
호기시했다. 네.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맞습니다.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어제 하루 동안 내비쳤던 하루였고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채 장기채들이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뭐 테슬라가 배터리 방식을 바꾼 거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배터리 주가들이 배터리 관련 소재나 업체들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살짝만 소개시켜 주시죠.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양극재를 뭐 니켈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로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알루미늄 값이 워낙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철이 들어간 LFP라는 그 배터리를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중국 방식이라며요. 그 바꾸는 방식이. 그동안에 예. 그 중저가 전기차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급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이 스탠다드급에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스탠다드향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2차 전지 업종들 그 NCA 업종들이 소재 업종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밸류가 뭐 100배를 넘는 것도 있었고 PBR 네. 기준으로는 12배, 13배인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오늘의 하락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하락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의 고 PBR을 합당화했던 것이 좀 깨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식을 보니까 좀 과하게 빠진 것 같던데요. 네.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군요. 예, 저희가 9시 반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스페인의 이비자 섬에서 마위 알리바바 CEO가 등장을 했다. 사진을 찍혀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미움을 이제는 덜 샀기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슈를 몰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세계적인 투자 구루들도 누구는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 누구는 아니다. 좀 올랐을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알리바바나 중국의 빅테크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미움을 좀 덜 받아서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을 갈 수 있을지 좀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광고 보시고 2부는 광고 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오늘 또 중국 뉴스네요. 2022년 미리 들어보는 중국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